때론 애절하게, 때론 신명나게 우리의 정서를 담아낸 대중가요. 전국을 달구고 있는 트로트 열풍 속에 제주에서 트로트 사랑에 빠진 열정의 가수들을 소개합니다. 아야 뛰지 마라 해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개씨 주린내 잡고 물 한 바가지 어머니의 한숨이었소. 약촉에다가 쉴 겸 노래 연습하는 거죠. 잊고 살았던 한 마른 보릿고개요. 구성지게 한 곡조 뽑고 다시 약초를 캐는 장서명 씨. 일명 약초꾼 트로트 다지랍니다. 네, 약초 캐고 있어요. 엉겅퀴요. 엉겅퀴인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음악 작업에 몰두하는 서명 씨. 지난해 첫 앨범을 낸 후 꾸준히 트로트 곡을 작곡하고 있답니다. 지금 다섯 번째 싱글 마무리 작업이거든요. 마무리 작업으로 믹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 작업, 믹싱 작업, 마스터링 작업 요 세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디테일을 이렇게 잡는 거죠. 당신은 말할 수 있다면 그때에는 언제나 그리워요.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노래할 때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그에게 트로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트로트의 매력은 그 집밥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식을 하거나 인스턴트를 먹거나 혹은 뭐 탄산 같은 그런 것을 맛보면 순간은 짜릿하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서 다 집밥이 그립고 엄마의 손맛이나 그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트로트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은 시절 음악을 했던 장서명 씨. 시작은 트로트와의 강렬한 만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랑 그 라디오를 듣는데 그때 현인 선생님의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그 노래가 이렇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는데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부엉새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한번 딱 들었는데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 영화의 장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초등학교 때 거의 그 트로트만 불렀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 그 동요를 부를 때 저는 트로트에 빠진 거죠.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은 서명 씨의 소중한 친구 중 한 사람인데요. 음악을 다시 시작하면서 만든 첫 앨범도 김태원 씨의 도움을 크게 받았답니다. 태원아. 일어났어? 일찍이래요. 응? 일찍 일어난다며. 일찍 일어나. 네가 제일 잘 치더만. 응? 그 친구한테 그냥 기타만 쳐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흔쾌히 이를 들어보고 동명아 이거 내가 해볼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본인이 그 돈을 정말 몇백만 들여서 최고의 세션맨들로 해서 첫 싱글이 나온 거예요. 저한테 그냥 선물이었어요. 그냥. 친구의 응원에 힘을 얻고 더욱 열심히 곡을 만들며 노래하고 있다는 서명 씨. 트로트 음악인으로 소망을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오래 부를 수 있는 그런 트로트를
배호 씨의 노래. 그 이전에 우리 그 뭐 전통 가요들처럼 몇십 년이 지나도 부르고 싶은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무명 가수이자 작곡자. 하지만 자신의 음악을 알아줄 그날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제주의 트로트 가수 장서명을 기억해 주세요. 서울역에 밤비가 비가 내린다. 당신뿐이라는데 서울역에 밤비가 그 사람 어디에. 이번엔 나무를 손질하며 노래하는 사람 트로트 가수 청혜 씨입니다. 조경 기사로 일하며 가수 활동을 하는 제주 토박이 가수랍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좀 학교를 좀 일찍 가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늘 좀 따돌림도 당하고 그런 편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좀 많았고 일하면서 노래를 듣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노래는 정말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예.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아무래도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나면 체력도 많이 소비되고 보이지 않는 그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법인데 저는 일할 때 주로 차를 가까이 둬가지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서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좋아하는 음악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스스로 이렇게 일하면서 좀 컨트롤하고요.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청혜 씨가 트로트 가수가 된 것은 지난 2017년. 대학생 ROTC 출신으로 해병대 소위로 임관해 15년을 군대에서 보냈지만 노래의 꿈은 더욱 간절했는데요. 그렇게 노래를 하겠다는 그를 아내는 흔쾌히 응원했답니다. 아내한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내는 주저없이 당신의 꿈이라면 말리지 않겠으니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보라고 대신에 이제 우리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더 열심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수 트로트 가수로서 이제 면모를 과시하면서 이제 제주도도 많이 알리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참 고마운 아내죠. 아내 입장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겠어요. 기다리하여. 맞벌이 아내를 위해 청소에 이어 쌀을 씻어 밥까지 해놓는 청혜 씨. 이렇게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식 노래 연습을 가기 위해서랍니다. 너무나 노래를 하고 싶은 그에게 싱어송라이터 윤세진 씨는 곡을 주고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도와주었는데요. 마음껏 노래를 하는 이 순간이 청혜 씨는 참으로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서울역에 밤이여 그 사람 어디에 돌아가는데. 제 동료이자 이제는 후배 가수인데 청해 우리 가수가 그 가수의 꿈이 너무 커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뭐 도움이랄 게 같이 음악하고 같이 또 봉사활동하고 또 이렇게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며 사회에 진 빚을 갚겠다는 뜻의 예명 청혜. 그 이름 그대로의 삶을 소망한답니다.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이 더 열심히 노래하고
일하고 지역에 봉사하면서 멋진 그런 인생 살면서 그리고 또 사회에 이로운 그런 가수가 되는 게 저희 이제 인생의 꿈이자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심금을 울리는 트로트 한 구절은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열정 가득한 제주의 트로트 가수들, 그들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널리 알려지기를 응원합니다.